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전 60주년을 맞이해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고요. 평화라는 거는 이제 전쟁과 반대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쟁의 피해자들을 조명을 해가면서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자. 그리고 지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이 자꾸 돌아가시거든요. 진실을 파헤치고 그분들의 명예회복을 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 민미협은 민중의 아픔과 바람을 그림에 담는 우리 시대 사실주의전을 매년 여는데 올해는 여러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전시를 진행합니다. 첫 회는 저희가 한국의 근현대사, 100년간의 진보와 보수의 격돌, 그러한 부분을 다뤘고요. 두 번째 전시는 저희가 그때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 대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세 번째인 작년은 99대1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와 그것에 의해서 상대적인 어떤 빈곤을 겪게 되는 지구촌에 많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